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문을 여시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닫아버리시면 아무도 열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문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열리는 것이고 이 열린 문을 누구도 닫을 수가 없지요. 이제 이러한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 칭찬을 하십니다. 8절 전반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지요. 주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두셨다면 사람이나 천사, 원수마귀 사단이라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보장해 주시는 말씀이지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며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놀라운 권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사람과 교회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인도해 가시는 사람과 교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한번 열어주신 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닫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이루기로 정하시고 이루라 명하신 일에 대해서는 아무리 원수마귀 사단의 방해가 심하다 해도 반드시 성취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장해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처럼 축복의 언약을 주고 계신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적은 능력을 가졌다 말씀하셨지요. 물론 이 말씀의 의미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칭찬하고 계신 내용이지만 그렇다 해도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정도로 잘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 왜 적은 능력을 가졌다고 하신 것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 적은 능력이란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영접하여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의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겨자씨의 크기는 하얀 종이에 볼펜으로 찍은 저만의 크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처음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대부분 이처럼 적은 분량의 믿음에서 출발하죠. 그러나 이 그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그 나뭇가지에 공중우 새들이 와서 깃들듯이 믿음 역시 처음에는 적은 믿음에서 출발하지만 신앙생활을 해나감에 따라 점차 성장하여 큰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처럼 처음에 가졌던 적은 능력, 즉 적은 믿음의 분량을 가졌을 때부터 듣고 배우고 가르침받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열심히 믿음을 키워왔다는 사실입니다. 적은 믿음을 가졌음에도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해왔던 것이지요. 사실 많은 분들의 경우를 볼 때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여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길 능력도 그만큼 적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진리는 이렇게 하는 것인데 하고 알면서도 막상 현실에서는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일날 혈기를 버려야 한다는 내용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나서 앞으로는 오늘 들은 말씀대로 살아야지 다짐하지만 이내 기분 상할 일이 생기고 감정이 상하면 다시금 옛날 모습이 나오고 말지요. 적은 능력을 가졌을 때는 이렇게 되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적은 능력을 가졌다 해도 진정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 주간 말씀을 붙잡고 불같이 기도하는 분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능히 승리할 수가 있지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열심히 기도하여 들은 말씀대로 지켜나가심으로 신속히 믿음이 성장하면서 주님의 칭찬받는 교회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